여러분 이제 벌써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뒤돌아보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던 시간일 거예요. 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내가 그동안 준비해온 방식대로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 되는 거죠. 지금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빛나는 시간으로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컨디션 조절 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힘내서 아름다운 도전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에듀온 수강생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은 아름답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절실하게 마음 깊이 깨달은 대목입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때로는 스스로 바라던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돌아가는 길일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없던 길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무의미할 것만 같던 시간들도 어느새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스며들기도 합니다. 1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긴 시간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노력들이 모여서 결국 내 미래의 삶에 값진 자양분이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합격의 안내자가 되어줄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게도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전하는 인간은 아름답습니다. 고로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 헤르만에스는 데미안에서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 알을 깨뜨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시도하는 자는 고통스러운 노력 끝에 알을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날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난 노력의 시간이 알을 깨고 나와 신에게로 날아가려는 새의 성장 과정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고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용기 내서 이 아름다운 도전을 마무리하고 빛나는 새로운 세계로 날아가시길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 7월 여러분의 제인. 지금까지 고생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귀한 자녀이고 부모입니다. 뒤에서 지켜보고 후원해 주신 분들은 여러분 자체를 사랑합니다. 상처 줄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을 건 시험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저를 신뢰하고 지난 몇 년 혹은 몇 개월 동안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비록 직접 대면하진 않았지만 여러분은 저의 자랑스러운 제자입니다. 언제나 저는 여러분 편에 서서 지지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남은 시간 동안 마지막 투혼을 발휘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표를 꼭 이루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들 준비해온 달려온 시간들은 여러분들마다 다 달라요. 뭐 1년 준비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3개월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7월 20일 그 시험은 다 동일한 목표점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일단은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나 자신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어느 것과 이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지인들, 동료들과 이제 성적, 점수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좌절하시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 자신이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을 100% 믿고 끝까지 밀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준비한 것들을 최대한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합격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존재 그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믿고 자부심을 가져라 라는 부분을 끝까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내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할 테니까 끝까지 이제 화이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유수 패밀리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장에서도 별거 없어요.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차분하게 평정심 유지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항상 제가 강조드려 왔듯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시험장 나오는 그 순간까지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집중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유수가 우리 유상통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기를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파이팅! 아바사바!